ヒロア君。コマオ、
부인은 그녀를 위협하고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진실은 아니라며 거짓말만 잔뜩 늘어놓고 갔어. 그 거짓말을 믿는 건 아니겠지. 당연히 믿지 않아요. 하나도요. 전 오히려 무서워요. 부이가 다시 나타나 그녀를 데려가 버리면 어떡하죠? 눈앞에서 부이를 놓쳤어요. 전 이제 그녀를 볼 자격도 없는 것. 그녀가 이곳에서 행복하게 지내도록 해주는 게 구원자님,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. 레이, 불쌍한 아이. 그 아이에 대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겁쟁이가 된 네 모습을 보렴. 게다가 그 뻔뻔한 침입자가 몇 달째 잠입해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니. 겁쟁이가 됐을 뿐 아니라 무능해졌어.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었던 거죠? 제가 모든 일의 원흉인가요? 답은 네가 알고 있단다, 레이.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? 구원자님, 도와주세요. 그럼 난 언제나 널 도울 거야. 다음에 볼 때 달라진 모습으로 있으면 나도 너를 도울 수 있단다.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넌 여기서 쓸모없는 아이일.
주민아, 신경 써줘서 고마워. 이렇게 빨리 내 부탁을 들어줄 줄은 몰랐어. 루시엘도 좋아할 거야. 채팅방에서 말은 그렇게 해도 말이야. 그래, 들어가 봐. 제이 씨한테 고맙다고 전해. 이렇게 한다고 그 아이의 존재를 루시 아무리 그래도 친동생의 정체를 쫓 세라니. 그 아이가 그렇게 된 건 내 책임이겠지.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아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주겠다. 부디 모든 것이 형! V형! 세라나, 무슨 일이야? 뜰에 새로운 꽃이 피어. 이거 봐요 형, 무슨 꽃일까요? 아, 잡초요? 꽃다지라는 이름은 제가 이쁜이. 그럼. 예. 그래. 저 집에 가서도 고민 많이 했어요. 지금처럼. 고마워요. 저 세상 지게 집에서는. 사랑이는 세상 모든 꽃의 아름다움을 볼 자격이 있어. 부이원 그렇게 생각. 이 세상. 그러니까 어떤 그렇게 생각해도 다음에 나 사진 찍으러 떠날 때 상황이 되면 너도 같이 가면 좋겠다. 행복. 형이 너무 보고 싶어요. 이 마음만이라도. 세영이 형이랑 형은 오늘도.
장난하냐? 세영이는 또 어딜 간 거야? 너희 형 어디 갔어? 네가 세영이 그 녀석도 지네 아빠한테 돈만 받으면 필요 없어. 돈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. 그래도 어쨌든 그때까지 내가 지 목숨 관리해주겠다는 건데 어딜 그렇게 자꾸 싸돌아다니는 거냐고!
화내지 마세요. 전 정말 난 어떻게 맨날 아는 게 없어? 나도 너네 아무짝에도 죽지 않... 가족이든 누구든 시끄럽... 그렇게 눈 똑바로 좀 컸다고 어른이 돼도 난 몸도 약하고 머리도 나쁘니까 머리 쓸모도 없어. 난 정말 쓸모 어른이 돼도 그건 변하지 않는다고. 아니야, 그건 사실이 아니야. 내가 구해줘. 열심히 하면 너도 네 쓸모를 찾을 수 있을 거야.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. 받았으니까 이제 가봐. 저... 약 다 드시는 걸로. 알겠어.
바뀌어? 저기요?